고소한 우거지가 듬뿍 들어가 더욱 깊은 맛이 나는 추어탕의 재료를 소개합니다. 추어탕의 재료로는 미꾸라지 1.2kg, 우거지 배추 1kg, 토란대 200g, 감자 1개, 대파 3대, 말린 표고버섯 서너 개, 부추 약간, 들깨가루 1컵, 청양고추 대여섯 개, 호박잎과 산초 약간, 다진 마늘 5큰술이 필요하고요. 국물과 밑간에 필요한 재료로는 양파 1개, 생강 1톨, 마늘 대여섯 개, 청양고추 2개, 청주 4큰술, 다진 마늘 2큰술, 고추장 1큰술, 생강즙 1큰술, 된장 3큰술, 산초 1작은술, 고춧가루 2큰술, 국간장 반큰술, 소금 후추 약간을 준비해주세요. 추어탕!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살아있는 미꾸라지에 호박잎과 소금을 넣고 기다렸다가 거품이 뽀얗게 일면 깨끗하게 씻는다. 물 3000cc에 미꾸라지를 넣고 양파, 생강, 마늘, 청양고추, 청주를 넣고 푹 끓여서 국물 다시 재료는 다 건져내고 나머지만 믹서에 곱게 간다. 우거지는 삶아놓고 표고버섯은 불려서 썰어놓는다. 대파는 4-5cm 길이로 썬다. 갈은 미꾸라지 물에 표고버섯과 무쳐놓은 우거지와 토란대, 굵게 썬 감자와 육수 2컵을 넣고 푹 끓인다. 들깨가루 1컵을 넣고 불을 끈다. 송송 썬 청양고추, 산초, 다진 마늘과 함께 낸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제철 미꾸라지로 만든 구수하고 영양 가득한 추어탕! 힘이 불끈! 눈이 번쩍 뜨이는 건강식으로 함께 식사를 든든하게 만들어보세요.